그리고 이제 some 또 다른 아이들은 will be content with 해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content도 형용사지만 타동사로 만족시키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도 마찬가지란다. be contented with 이렇게 쓰여도 만족하다가 돼. 어떤 아이들은 또한 만족하게 될 것이다. see real best friends. 1년의 아주 친한 친구들만으로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just one or two of them. at a time. 한 번에 그저 한두 명쯤. and 그러면서 are not therefore. 그러므로 are not invited to all the parties. 모든 파티에는 초대되지 않을 것이지만 but are content. 그래도 만족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지 여러 명을 친한 친구 없이 그냥 여러 명하고 어울리는 친구. 지금 이렇게 소수의 아이들하고만 친한 친구. 그리고 and some children 그랬지. 이거는 이제 still others 이래 버리면 간단해지지. 그럼 순서 만들기도 좋거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are quite happy. 아주 만족해 한다. with few잖아, few. 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with few or no particular friends. 특별한 친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도 꽤 만족해 한다. These children, 이 아이들은 will often have passions. 종종 열정과 an interest. 관심들을 갖게 될 건데 that they can follow. follow의 목적어가 passions and interest니까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생략해도 무방한.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intently라는 건 열심히 at home 집에서. 아, 집에서 열심히 추구할 수 있는 열정과 흥미를 종종 갖게 될 수도 있고 and 그래서 may find. 주어는 똑같이 뒤에 있던, 앞에 있던 these children이겠지. 이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and 뒤에 may find 이렇게 나온 거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무엇을? The general play of the playground. The general play. of the playground. 운동장에서 하는 일반적인 놀이를, 그래서 이제 목적 보어 자리라서, 너, 지루하다고.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맨날 나오는 거지, 그지? 형용사는 보어로도 쓰이고, 명사 수식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dully, 해서 이제 뭐, 부사는 뭐, 다양하게 네 가지나 수식하잖아?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나 문장을 수식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문법에 언제든지 상당히 오래됐단다. 6차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정답에 나오다가 7차 들어서 문법이 하나를 줄면서 나올 때도 이제 거의 또 돼가지. 그래서 dull이가 아니라 dull. 형용사가 쓰인 건 보어 자리니까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딴거 없어.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 자리의 관계가 얘가 이렇다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목적어, 목적보어를 구별하는 거야. 놀이가 지루하지. 놀이가 지루한 거야. 그지? 그래서, 아,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친구, 이제 어떻게 사귀는지, 친구가 없어서 걱정하든지, 뭐, 많아서나, 막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아이들은 알아서 교우관계 문제로부터 아주 많은 이제 유용한 교훈들을 배우니까 지금 내버려 둬라. 알아서 하게. 자, 궁금한 거 있나 한번 보거라. 뭐 전달하는 요지는 뭐 너무나 친숙하고 간단한 내용이라서 특별히 내용적으로는 별로 없고요. 자, 됐으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쓴 글인가? 거의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썼네. 자, 보자. Have you ever been to an event? 현지 완료의 경험을 묻네. 여러분 행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And 등이 접속사 and니까 Have you ever had? been과 had가 병렬되어 있는 거지. Someone else's reaction make had 사역동사, someone else's reaction 목적어 make 동사원형.
그러면서 또 make 사역 동사, you 목적어, feel 동사 원형. 와, 사역 목적어 동사 원형이 두 번 연속으로 쓰여버렸네. 여러분 행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응이 make you feel, 여러분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느끼게? Totally out of place. 완전히 못 올 때 온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는 헤드가 사역이라기보다는 당하다는 개념의 have구나. 그치? have 동사가 뭐 I had my car stolen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키다가 아니라 나는 내 차를 도난당한 거야.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를 그렇게 느끼도록 시켰다기보단 그렇게 당한 거에 이런 개념으로 쓰인 거지. 물론 이제 I had him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역의 개념인 거고, 그지? 그리고 I had him laughing out. 요거랑은 좀 다른 거야. 요거는 이제 사역시키다의 개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라는 거고, 요거는 우리의 이제 뭐 국어에서 따면 피동이라 그러나? 당했을 때, 당하다의 당한 경험을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고, 요거는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능력을 발휘해서 시킨 게 아니라, 야, 웃어! 그래서 웃은 게 아니라, 내가 웃긴 얘기를 해줬더니 저 녀석이 아주 실컷 웃었다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have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make you feel. 요게 이제 사역이지, 진짜로. make you feel. 네가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게 만든 거야, 그 녀석의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행사에 가서 어떤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 못 올 때 온 것처럼 느끼게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겠지. 그럼 at the beginning of the evening, 아 그럼 저녁 초입에는 you felt spectacular. 여러분의 기분은 환상적이었습니다. But 하지만 one strange look or sight. 한 번의 이상한 눈길이나 slight awkward laugh, 약간 어색한 웃음이 made you feel, 여러분을 느끼게 만들었지요. that 이하를, 그러면 feel의 목적어 that 이하를 느끼도록 접속사라면 뒤가 완전한지 봐야 되겠지. you, 주어, had committed, 과거 완료를 썼단다, 그지? a fashion scene, 목적어, 그래서 완전한 구조 왔네. 그러면 생략 가능한 대절, 목적어 접속사 대트였네. 여러분이, 그지? 패션에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죠. 아니, 씬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범죄는 이런 죄고, 씬은 이제 뭐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그러한 뭐 처벌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죄, 그런 의미로 쓰인 거란다. 옷차림에 있어서의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who hasn't been in that position? 누가 그런 입장이 돼본 적 없겠습니까? 그럼 뭐야?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입장이 되어봤다. Everybody has been in that position을 이렇게 강하게 이해하는 거지. 표현하는 거야. 이걸 이제 수사의문문이라 그래. 너희가 수사의문문을 잘 이해한다면 요지를 많이 말하거든. 정반대 상황. 누구나 다 그런 입장에 처해봤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평생 기르겠니? 그치?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야. 저요 이게 아니잖아. 그치? 요지 많이 얘기해. 그럼 이 요지가 문제점을 요지로 일단 말한 거야. 그치? 야... 네가 어딘가 행사에 갔는데 네가 뭔가 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기분 나쁜 경험을 하는 거 누구나 다 하거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제 해결책을 주려고 하겠지. 자 보세요. One person, 한 사람이. 근데 뭐 하면서? As he or she looks us up and down. 분사구문 끼워 넣은 거지. 아, 그 사람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makes us feel smaller. 우리를 더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For, 뭐 때문에? Having w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And, 그리고 for dressing, 이런 병렬이겠지. For having and for dressing in what we wear,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초라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내 신용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어. 그지? One person부터 what we wear까지. 관계되면서 what 자리도 좋지. For having의 목적어 비어있고 we have의 목적어 비어있고 dressing in 전치사 in의 목적어 비어있고 we wear의 목적어 비어있고 관계되면서 what to 두 개도 쓰였고 그지? makes us feel 이렇게 사용 목적어 동사원형도 쓰였고 자 그런데 if this person 만약에 이 사람이 is willing to judge others so harshly though는 however 그러나지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harshly라는 부사는 to judge라는 동사성을 is willing to judge 동사를 수식하는 거지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명령법 how often she judges herself 얼마나 자주 그녀도 스스로를 판단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If you know who you are,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면 If you know who you are,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텐데 여러분의 정체성, 보통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자신의 모습 이런 표현이겠지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Such a person, 그러한 사람은 will not be able to tear you down, tear somebody down, 무너뜨리다.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모함으로써 by simply projecting her insecurity onto you, 그녀의 불안전함을, 그지? 그녀의 확신 없음을 여러분에게 투사함으로써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뻔한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란 얘기네. 자, 결론은요. You will never feel. 그러면 projecting은 by에 전치사 by ing니까 수단의 ing, 그지?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잘 쓰인 게 맞고. You will never feel the need. 여러분은 절대로 그럴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To win the affection. 여기서 win이라는 건 얻다. 그 애정을. Of such a person. 그런 사람의 애정을 얻을 필요를 절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If you are content with, 만일 여러분이 만족을 하신다면 그럼 content with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which 나와 있는데 선행사 없이 which 나왔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with 뒤에 the thing that you have under your clothes and under your skin 여기 보면 you have 뒤에 목적어 비어있고 그리고 with에 목적어 비어있으니까 the thing that you have under your clothes and under your skin 여러분 옷 아래와 여러분의 피부 아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자신의 그지 자신에게 뭐 그것도 what you have under your clothes and your under your skin도 위에 쓴 who you are 그거로 대체할 수 있는 거고 그지 with 뒤에 세 단어로 바꾸면 who you are겠지 괜히 겉차림 보고 판단하지 마라. 2012년쯤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 여기 2011년도에 왔는데 12년도쯤 원장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원장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어떤 애가 하나 있는데 너처럼 겉모습을 신경을 안 써. 그러든가 외향을 신경을 안 쓰는가 형식을 신경 안 써. 이런 얘기로 몇 차례를 반복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박수영 선생님. 신경을 안 써. 뭐 이렇게. 나도 좀 기분이 좀 많이 나빴는데. 사실 대놓고 누군가 나에게 너는 왜 신경을 안 쓰냐. 뭐 형식적인 거나 겉모습이나 옷차림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냐. 그러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잖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좀 조언식으로 해주면 좋은데 좀 직설적이시거든. 뭐 몇 년 알아보니까 이제 나쁜 의도로 말씀하시는 투는 아니라는 걸 알았고. 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하잖아. 자신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한다고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자 궁금한 거 나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눈길에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 됐냐? 질문 없으면 넘겨볼게요. 3번으로. 아, 그나마 요거 연계 가능성이 좀 있는 글이 하나 나오네요. 뭐야? 바이오노, 그래서 바이오노 복수형으로 비엔날레스, 비엔날레. 바이가 둘이고 엔나, 엔뉴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 엔뉴얼, 그게 합쳐진 비엔나. 그러면 이게 2년에 한 번마다 개최되는 현대 회화 조각 전람회 주석에 달려 있지. 그것이 갖는 의의를 설명한 글이니까 요거는 다른 식으로 응용이 돼도 아주 좋단다. 이 지문은 6911용이라고 감히 언급할 만합니다. 좋아요. 자, today, 오늘날, Biennales are the center stage for contemporary art in the art world. 오늘날, 비엔날레는 전 세계, 예술계네, in the art world. 예술계에 있어서 현대 예술의 중심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Not only do they showcase and discuss. 그래서 not only 이렇게 나와 있지. 2010부터 2013까지로 기억하는데 4년 연속 설마 또 나오겠어 그랬는데 나왔어. Not only나 뭐 not만 있어도 마찬가지겠지. 뭐 no가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never가 쓰여도 마찬가지. 뭐, 그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게 rarely하고 little 나왔었는데 hardly, scarcely, barely. barely는 긍정에도 종종 쓰는데 그래도 아무튼 부정부사에 다 뜻이 있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부사들과 동사 앞에 쓰이는 부정의 부사 little. 이러는 부정어구들이야, 부정어구들. 이렇게 부정어구가 앞에 오게 되면 그지? 도치가 되는데 그냥 순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의문문 형태의 도치라고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의문문 형태의 도치. 의문 형태. 볼까? 몇 개만 그래도 연습은 해봐야 되겠지. I am never happy. 어우, 별로. I am never stressed. 나는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어. I am never stressed. 지연아? 요거를 도치를 만약에 neve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never. 그렇지. 이건 뭐 그냥 편안하게 순서만 바뀌는 것처럼 의문문도 am I stressed?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더 해보자. I have Never been to France. 나 프랑스에 한 번도 갔다 본적 없어 그랬어. 올해 수능 정답에 그 did를 was로 써야 됐던 게 has been 하고 섞여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단편적으로 외우는 건더 이상 무의미해 보이네. Never 이러네. Never. 누구냐? 희재야. 희재. Never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 태규야? 어떻게 바꿀까? 의문문만 들어봐. 내가 갔다 온적 있나? 이렇게. 너 갔다 온적 있니? 이거를 내가 갔다 온적 있니? 이렇게만 물으면 되잖아. 그렇지. Never have I been. 이런 식으로 대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I didn't say a word before him 이렇게 해볼게. 나로 word 이렇게 했네. 여기 도치된 거고. 나로 word 관주가 한번 해볼까? 단 한마디도 내가 말했나? 의문문.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 읽는 공부만 해서 혹시 기억이 안 나거든. 아무튼 의문문처럼 바뀌는 게 부정어구 문장 앞에 왔을 때 도치야.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부정어구 취급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only가 이끄는 부사도 있지. only가 이끄는 부사 뭐 구나절을 포함해서 얘도 부정어구로 들어가.
얘는 거의 모모하지 않다잖아. 얘는 요거 빼면 다 아니야. 그래서 부정어구에 속해. 그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 올해 설에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내가 다녀왔는데, 부모님 살아실 때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해드려라. 나는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잘 알려진 구문이잖아. Not A until B. 그래서 B 하고 나서야 A 하다라는 표현이지. 이제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not until 해가지고 부정어구로 not until his death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구문에서도 설명하듯이 뭐뭐 하고 나서야 only after his death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거든. 그가 사망하고 나서야. 뭐야? 테러야? 뭐야, 테러야? 죽을 뻔했, 다행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최진아, 그가 죽고 나서야 내가 깨달았나? 그렇지, did I realize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 똑같으니까 언제나. 그래서 not only do they showcase and discus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they가 받는 건 뭐야? Biennale를 받겠죠. 그 Biennale는 보여주고 그리고 논의할 뿐만 아니라 뭐를? The nature of our contemporary life. 우리의 현대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논의할 뿐만이 아니라 But they also, 그 비엔날레는 또한 differ from the modern world fairs. 그래서 현대 세계 박람회와 구별도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 비엔날레는 explicitly, 오늘 단어에 있던 거 그지? 노골적으로 숨김없이 project,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Multiple fractured histories and identities. 다양한, 그지? 파편화된 역사들과 정체성을, 그지? 숨김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니, 노골적으로 다 보여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The desire to overturn previous political and theoretical structures is 수일치 좋네, 그지? The desire가 주어야. 아, 그 욕망이 뭐 하려는? 예전의 정치적, 이론적 구조들을 overturn 하면 뒤집다지. 전복시키다. 전복시키려는 그 욕구가 is central, 중심에 있습니다. 어디의 중심에? To the discussions, 그러한 논의들 중심에 있습니다. 뭐를 둘러싼 논의들? Around contemporary biennales. 그래서 현대 비엔날라를 둘러싼 그 논의의 중심에 있는 건 기존에 있는 정치적 구조나 이론적 구조를 뒤집어 버리려는 욕구. 아, 뭔가 도전적인 것들이구나. 이게 뭐야? 주제문. 이 글의 요지. 비엔날레는 기존의 정치적 이론적 구조를 그지 뒤집으려는 욕구가 바로 현대 비엔날라 논의의 핵심이다라는 게 주제문이고 예를 들어줘 이제 for instance 그래서 예를 들자면 when he was asked when asking 요게 재밌는 거야 그나마 보통은 너희가 완전한 구조 불완전한 구조 그럴 때 He loves me. 능동태일 때는, 능동일 때는 보통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 아니?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I am loved by him. 그래서 보통의 너희 지문에는 이 행위자 빠져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주어 뒤에 이렇게 수동이 돼 있으면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한 구조로 볼수 있는 거거든. 수동태 문장이. 그래서 능동 수동 가릴 때 그걸 많이 쓰는데 재밌는 건 이것처럼 I asked her a question. 이게 사형식이야. 사형식이라는 건 수여 동사니까 내가 그녀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 her를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빼면은 she
asked a question. 이래도 전혀 틀린 것처럼 안 보이거든. 어떻게 풀면? 문맥을 읽으면서 풀지 않고 문법 문제를 그냥 문장만 읽으면서 푸는 놈들이, 영어를 잘하는 놈들이 틀리게 하는 문제인 거야. 왜? 실수하기 딱 좋잖아. 능동이잖아. 목적어 있거든. 근데 이거는 틀린 거잖아.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려면 그녀가 질문을 받은 거지. 그지? 아, 그렇구나.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를 그대로 갖는 녀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형식의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3년 동안 한 번도 문법을 안 틀리다가 틀린 놈이 이걸 틀려. 왜? 자신 있거든. 문맥을 안 읽거든. 그냥 능동수동, 아, 목적어 있네, 없네로만 풀거든. 안 돼. 알겠니? 출제위원들은 반드시 형태도 보지만 목적어의 유무를 많이 보겠지. 100개 중에 99개가 이렇다면, 플러스 하나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인지 받는 내용인지는 읽으면 나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알겠지? 우리는 차례대로 읽어 나갔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지.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뒤에 문장의 주어가 World Renowned Curator 로자 마르티네즈는 Answered가 나오지. 대답한 사람이 묻고 대답했겠니?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했겠지. 그런 논리야. So when he was asked에서 he was 생략된, 그가 질문 받았을 때 What makes a biennial? 이거는 biennial. 그지? Pioneer. 복수일 때는 biennales. 어쨌든 비엔날레를 무엇이 이루고 있습니까? 무엇이 비엔날레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드 리나운드 큐레이터 하면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관장 말하는 거지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큐레이터인 로자 마르티네스는 answered that 이하라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The idea of pioneer, 그 비엔날레라는 개념은 is a profoundly political and spiritual event. 아주 깊이 있는 정치적 그리고 영적 행사입니다. It contemplates, 아까 단어 나올 때, 템플이 여기가 관자놀이야, 관자놀이. contemplate, 그래서 양쪽의 관자놀이를 이렇게 잡으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고찰하다 쓰인 거야. 그래서 비엔날레는 고찰합니다. The present, 현재를 with a desire to transform it. 아까 나왔던 주제물하고 똑같잖아, 그지? 현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현재를 고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위에서는 비엔날레즈를 썼다가 The Idea of Pioneer 그래서 단수 썼잖아. 내신 선생님도 내게 나쁘지 않을 거야. The Idea of Pioneer 하고 단수 썼고 It Contemplates 위에서는 Not Only Do They 해서 비엔날레즈 복수로 They로 쓰다가 여기서는 그 원초적인 개념 단수 개념으로 갈리지. 자, and 게다가 현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현재를 고찰하기도 하고, and, 그리고 is indicative of, 무엇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A large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flow within contemporary society. 현대 사회 내에서 더 커다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흐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아, 현실을 반영해주는구나. 그치? 자, 그럼 we might even say that 우리는 심지어는 that 이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Biennales 그 비엔날레 행사가 are perceived 인식이 된다. 무엇으로서? As trendsetters 유행을 선도하는 녀석으로서 or 즉 predictors of intercultural flows 여러 가지 문화 사이의 흐름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런데 흐름은 흐름인데 that focus야. 그러면 선행사는 flows가 아니라 of intercultural flows 앞에 있는 predictors. 그래서 선행사가 predictors 복수가 되고 that focus on the political nature of art in a global setting. 이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그지 예술의 정치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그지 여러 가지 문화 사이의 흐름을 예언하는 예언자. 즉, 유행을 선도하는 선도자라고 인식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할 때는 이러한 글을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없도록 번역도 좀 여러 번 봐주고 정리해가면서 선생님 생각에 이게 딱 6구 11용 정도에 적합한 수준이고 지문인 것 같아.
자, 궁금한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저기 에스프레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걸 바꾼 건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지. 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녀가 질문을 했으면 누구에게라는 중요 정보가 빠져있거든. 물론 여기서는 내가 질문을 했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바꿀 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속이기 좋다는 거야, 사형식은. 그거는 그래서 지문은 읽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능 문법은 만만하게 보고 문장만 읽다가 제일 속기 쉬운 게 바로 이 사형식의 수동태. 그게 하나라는 얘기지. 형님? 아이고, 지현 졸려, 좀 쏠까? 춥냐? 추워서 조냐? 희원아, 일 차리고. 아, 눈이 빨개졌네. 물 한 잔 마셔. 물 떠왔네. 오른쪽 눈이 빨개. 봐봐, 야! 야! 어? 괜찮겠나? 눈이 빨개졌어. 빨리 물 마셔. 자, 궁금한 거 없으면 이제 4번 갑니다. 4번은 그냥 평안한 정도의, 네, 영장류에서 젊은 수컷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보자. Peer groups of young males in non-human primate societies. 인간이 아닌 영장류 사회에서 젊은 수컷들의 동료 집단들은, 근데 cold니까 which are called bachelor groups. 그렇지? 아, 총각 집단으로 불리우는데요. serve. 그럼 peer groups가 주어, serve가 동사. A variety of functions.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아니? 자, 그럼 이게 뭐야? 주제문이야. 너무 간단하지. 설명문처럼 나와. 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 글은 뭐가 열거되어 있겠니? 기능 1, 기능 2, 기능 3. 아, 이렇게 뭔가 열거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지? 그럼 주제문 찾기 쉬운 거야. 얘가 그래서 주제문이 되는 거야. 야, 하나의 단락에서 하나만 전달하는데 한 단락의 첫 문장 자체가 인간이 아닌 영장류 사회의 젊은 수컷 집단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대. 그러면 다양한 기능을 한 줄에 써버릴 거야?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야. 다른 글도 마찬가지란다. 그래서 뭔가 many 또는 뭐 a lot of, 여기서처럼 뭐 a variety of 또는 뭐 several functions 이런 식으로 열거 항목을 암시하거든. 아, 이게 주제문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거라. 형님, 그럼 이제 어떤 기능들인지 파악하면 되고, 내신에서는 그러면 그 기능들을 쓰세요. 그러면 찾아서 내용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지. 자, in squirrel monkeys야, 다람쥐처럼 생겼나 봐. 다람쥐 원숭이들에게서는 males, 수컷은 수컷인데 뭐 후라고 취급할래? 위치라고 취급할래? 했더니 밑에는 영장류니까 후 취급을 한 것처럼 보여. Who are approaching breeding age? 그래서 번식 연령에 접어들고 있는 수컷들은, 그래서 주어가 males니까 복수동사 become, 이거 뭐 단순한 수일치 문제였지. Become social outcast. Cast out, 그러면 버리다. Outcast, 버려진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형님, 이것이 기능은 아닌 거야. 일단은 버려지는데, 세미콜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Their mothers and sisters, 그들의 어미들과 자매들은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Something to do with, 관련이 있다.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전혀 없다. 그 수컷들의 어미들과 자매들은 그 녀석들과, 즉 젊은 수컷들과 전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어하네. 자, 그래서 young males may travel together separately. 그래서 젊은 수컷들은 따로따로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From or on the edge of니까 똑같아 아까. From a large troop of monkeys or on the edge of a large troop of monkeys. 공통의 목적어가 있는 거야. From의 목적어와 on the edge of의 목적어. 그래서 아주 커다란 원숭이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혹은 커다란 원숭이 무리의 주변에서, on the edge of, 가장자리 말하는 거지, 주변에서 따로 떨어져서 함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either of which 그랬어. either of which. 그럼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는 뭐겠니? either of which.
선행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자리지. Either of 위치에 뭐야? 앞 문장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큰 무리가 있어. 무리가 있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 했었지. 그렇지? 아니면 이 주변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걸 말하는 거야, 그냥. 됐니? 그러니까 young males may travel together separately from a large troop of monkeys가 A. Young males may travel together separately on the edge of a large troop of monkeys. 이게 B. Either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 전체 집합이 항상 둘이잖아.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들 중 어떠한 것도 either of which, 그지? Offers them, 그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More protection,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해줍니다. Then, 뭐보다는 traveling alone, 혼자서 다니는 것보다는. 이해되니? 혼자 다니는 건 그러니까 그래도 뭉쳐서 다니는데 아예 떨어져서 다녀도 같이 있는 게 낫고 그래도 큰 무리 옆쪽에서 이렇게 따로 뭉쳐 다녀도 보호를 더 받는다는 얘기지. 자, 그럼 in species, 또 종들은 종들인데 such as langurs and rhesus monkeys. So, 랑구르 원숭이래, 뭐, 랑구르즈는. So, 랑구르 원숭이나 붉은 털, rhesus, 붉은 털 원숭이들과 같은 종에 있어서는 groups of young males commonly depart together. 그래서 젊은 수컷들 무리들은 그지 흔히 함께 떠나게 됩니다. 뭐를 찾아서 in search of a new living community.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탐색하면서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럼 peer groups function differently. 아, 그 또래 집단들은 다르게 기능합니다. 그러면 differently라는 부사는 앞에 있는 function, 동사 수식하는 거였지. 또래 집단들은 다르게 기능합니다. For male chimpanzees, 아, 수컷 침팬치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기능을 합니다. Who? 그런데 그 수컷 침팬치들은 don't emigrate, 이주를 하지 않는 녀석들입니다. 그럼 they may patrol, 그 녀석들은 순찰할 수도 있습니다. Their home range together, 그들의 활동 범위, home range, 함께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순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To deter, 드디어 나왔네. To deter. 영파여고에 1학년들이 한 번은 다 틀려가지고 왔던 표현이야. 수능에 그러고 보니까 안 나왔었네. 가끔 써주지.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오늘 단어에 막다라고 나왔지? 마찬가지야. 막는 거 뭐 bar도 막는 거고. 그지? 뭐 밴도 막는 거고 금지하는 거잖아. hinder도 inhibit 금지시키는 거로 막는 거잖아. 보통 1학년 때 stop, keep, prevent 많이 받고. prohibit도 마찬가지겠지. 최근에는 discourage까지 나왔다 그랬지. 그리고 dissuade도 나와야 되는데 hinder가 먼저 나왔네. 디터가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요 표현 요 자리 딱 좋아 보인다. 내신용에도. 그래서 그 수컷 침팬치 녀석들 그 녀석들은 함께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순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to deter males from other groups. 다른 무리의 수컷들이 from getting into their community. 자신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는 거네. 그러면 they, 그 침팬치 수컷들은 also hunt cooperatively, 또한 협력해서 사냥도 하고 and share the food, 음식도 함께 나눠 먹는다 and 그리고 groom one another, 서로서로를 다듬어 준다. groom, 치장하다지. in difference to rank or coalition partnership, in difference to, 무엇을 고려해서, 그래서 서열과 아니면 연합한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서 함께 털도 다듬어주고 음식도 함께 먹고 협력해서 사냥도 하는. 형님, 오히려 기능은 아래쪽에 침팬치 수컷들 기능을 많이 얘기했네. 위쪽의 기능은 뭐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해주는 게 그지? 수컷
영장류 집단의 하는 기능 1. 그 밑에는 이제 순찰을 하면서 다른 집단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으며, 그리고 사냥을 함께 하고 음식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치장도 함께 해주는 정도. 뭐 서술형으로 얘기하면 뭐 내용이 시시콜콜하네. 자, 궁금한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데이 데이 나오는데 데이로 해서 뭐 침팬치의 수컷 집단은 아래쪽에 나오는 것들이고 위쪽은 원생이들의 수컷 집단들 나오니까 그러한 차이도 좀 구별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됐어? 오케이, 5번으로 갑니다. 넘버 5. 5번도 좋다. 5번도 그냥 흔한 얘기지만 이과생들이 좀 싫어할 만한 심리학 쪽, 사회과학 쪽인 것 같은데, 새로운 관념, 새로운 관념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볼까? 자, even after people learn the scientific method,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배운 이후에 조차도 many, 많은 사람들은 still pursued and believe, 여전히 추구도 했고 believed in, 믿고도 있었다, 과거 얘기네, really weird things, 정말로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믿고 있었대. And, 그리고 many old ideas, 많은 오래된 관념들이 die hard라는 영화 있었지, 쉽게 죽지 않는 거, died hard death,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었다. 이해되니? 과학적인 방법을 학습한 이후에조차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믿었으며, 그래서 많은 오래된 관념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었다. 문제점 제기부터 하네. 그럼 it's hard to believe, but 믿기는 어렵겠지만 even simple things such as washing your hands to prevent infection, 감염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심지어 그런 단순한 일들조차, 그래서 주어는 even simple things가 주어, such as가 전치사, washing your hands는 동명사구, to prevent infection은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요법. So such as부터 infection까지 괄호로 묶여 있다면 simple things가 주어니까 were not fully accepted,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medical community until relatively recently on the human timeline, 인간의 연대표상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에 의해서 완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도 세척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헝가리 출신의 어떤 의사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손을 꼭 씻고 의사들이 진료하고 수술하자 그랬던 게 한창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even after it was discovered and documented that, 역시 이트는 가짜죠, 데디아 진짜죠. 심지어는 발견되고 서류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that 이하가 washing hands, 손을 세척하는 것이 drastically reduced, reduced라는 줄였다 동사를 drastically 부사가 수식하는 거지, 극적으로 줄여주었다, deadly fevers 치명적인 열병을 극적으로 줄여주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서류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the idea 그 생각은 took a while to catch on 유행하다 인기를 얻다, 그 생각은 인기를 얻는데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와인 한동안 시간이 걸렸었다. 형님, 자 그럼 it was just too revolutionary. 아, 그건 너무나 혁신적이었고 too weird,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다. 지금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 무슨 의사가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야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혁신적인 일이었다. 그럼 the idea of germs and microscopic organisms, 아, 세균이나 미생물에 대한 그 생각은 challenged, 의문을 제기했다. 이게 동사, a variety of other ideas,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도전을 걸었다. including 전치사지, 그 다양한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엇을 포함한? that 이하, The source of disease was probably linked to things that stank. 아, 질병의 근원, source of disease, 질병의 근원이
아마도 stink, stank, stunk. stank 하면 고약한 냄새가 하나 나오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 그지? 다양한 그러한 생각들을, 의문을 제기했는데, which, 그런데 그것은, 그럼 which가 받는 선행사는, 뭐야? The source of disease was probably linked to things that stank. 요것을 받는 게 which. 아, 질병의 근원이 아마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was sort of true. sort of는 somewhat, 약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When you thought about it,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그러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생각들의 도전을 했던 것이다. 그지? 미생물과 세균의 이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그럼 in a world, 어떤 세상에서 that had already invented the telephone and the light bulb, 전화기와 전구를 이미 발명을 해냈던 세상 속에서 hand washing to prevent sickness,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것이 주어 hand washing,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 자리에 met, 그지? enough resistance, 충분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었다. that 이하할 만큼. 요 데트에 별표 좀 하나 달아놔라. Doctors argued about it for decades.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 그것에 대해 주장을 했을 만큼 충분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 데트의 정체는 뭐겠니? 데트의 정체는 접속사란다. 정도의 부사절 정도를 이끄는 접속사로 앞에 enough, that 이하 할 만큼 충분한 저항 정도의 부사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불완전한 구조가 없지. argue about, 뭐 자동사 플러스 전사 about이랑 만나고 argue about it 잘 쓰였고 for the case, 자, 앞에 선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뒤 관계대명사절에서 쓰일 것도 전혀 없어. 그래서 that 꼭 주의하고 which 정도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that 자리다라는 것 잘 확인해 두고요. 뭐 관념 얘기가 아니었네. 결국은 의학 분야였구나.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자, 궁금한 건 다 보고 재밌는 건 두 번째 줄에 it도 한번 미쳐쳐볼래? It's hard to believe but 해서 It's hard to believe but it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야? It's hard to believe but 믿기는 어렵겠지만 it가 가리키는 내용이 but 뒤에 나오지? Even simple things such as washing your hands to prevent infection were not fully accepted by the medical community until relatively recently on the human timeline. 이렇게 나오는 거란다. 아니, 만약에 it's hard to believe that가 나왔다면 대절이 진주하고 it가 가져오라고 칭하겠지만 it's hard to believe의 believe 목적어가 앞에 있는 it라 it는 대명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it 대명사가 나타내는 거 오히려 뒤쪽에 등위 접속사 but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 때로는 it를 가져오러 보고 but 뒤를 진주어로 보더라도 뭐 전혀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건 학교 선생님 설명 또한 잘 경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자리임에 틀림없으니까. it의 정체가 가주어냐 또는 대명사냐 하고 논란이 되는 자리란다. 뭐 아래쪽에 있는 가주어, 진주어들은 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나 또 한번 보거라. 아무튼 맨 마지막에 that도 그렇고 뭐 어차피 문법 지문이지만 그분의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우리 또 인류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을 주신 분이겠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보면 큰 일들을 해내시네. 아, 최근에 뉴스 봤다. 최근에 뉴스 봤는데 암세포가 이제 림프를 통해서 전이가 되잖아. 사실 암이 무서운 게 요즘 암이 진단이 잘 되니까 선생님 지금 동생도 대장암 수술 받고 치료가 반쯤 끝나서 한 4, 5월쯤 되면 완치가 될 것 같고 우리 처제도 지금 암 수술 다 끝나고 항암 치료까지 다 받고 지금 임상 약을 써서 치료 중인데 정말 기쁜 소식이야. 그 림프를 통해서 전이가 되는데 그 전이 되는 원인을 밝혀냈대. 그래서 이제 전이가 안 되게 차단하면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인류 의학에 아주 큰 진일보가. 물론 이제 최근에는
추적해서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성장을 막아가지고 인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암세포만 추적해서 그놈만 죽이는 그러한 연구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일 무섭다는 그 까만 암세포 덩어리가 몸으로 막 퍼지는 게 차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이 화이팅이다. 너에게는 더욱더 좋은 소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간다. 6번은 1980년대 선생님이 90년대생이라 잘 모르긴 하겠지만 80년대 아주 빈곤국들이 가난한 국가들이 현실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 또 1980s, 1980년대에는 단수다. Was a lost decade에서 뒤에 나온다. 근데 which is a time of true global interdependence. 아, 그때는 세계적인 상호의존, 진정 세계적 상호의존의 시대였는데 was a lost decade for many economically disadvantaged countries. 많은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국가들에겐 잃어버린 10년이었다. 1980년대가 그랬대요. 그냥 그래서 주어 동사 the 1980s가 주어, was는 단수 동사. 그럼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네. consistent reductions가 명사 목적어 잘 왔죠. 그래서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있어서의 감소? In mortality rate, 사망률과 and other disease burdens, 다른 질병의 부담들에 있어서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세쌍 정도일 텐데 in spite of 그래도 이거는 양보 표현 뒤에는 항상 요지가 나오니까 with or in the face of 이런 정도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덩어리야. 그리고 얘랑 다르게 although, 뭐 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것들은 또 접속사 모임이지. 때로는 even이 없어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쓰이는 녀석들이 있고 양보는 우리가 뭐뭐이든 뭐뭐이든 이런 표현도 있고 while도 뭐뭐이든 whereas도 뭐뭐이든 반면에 그리고 복합 관계사들 다 그러지 wherever, whenever, 그지? however 그리고 whatever, whoever, whichever 복합 관계 대명사들도 양보의 부사들로 쓸 때 있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이렇게 전치사일 때는 뒤에 명사, 그지? 대명사, 동명사 이런 명사 상당어가 오고 접속사들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지. 이게 하나 덩어리고 또 두 번째는 during과 while 그냥 간단하게 딱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 during while 여기 뒤에는 명사 여기 뒤에는 주어 동사. 그런데 내신에서 아마 최소한 한 번은 만나봤겠지만 뒤에 ing가 딱 나올 때 그지? 얘가 아니라 얘랑 연결되지. 분사구문. during은 특이하게도 전치사인데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녀석이라 이런 것도 응용돼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녀석이 because랑 because of. because of. 얘도 뭐 빈칸 출원의 논리적인 녀석이니까 알 건 다 알아놔야지. owing to, thanks to, due to, on account of, 뭐 on the ground of까지. 뭐뭐라는 이유 때문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얘는 뒤에 접속사. because, as, since, now that 이런 것들이 이후에 부사절 접속사. 그래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지. 한마디에 for 똑같이 왜냐 하면인데 얘들은 부사절에 불구하고 얘는 주절에 요지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지. 아무튼 지금 despite 보니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구나. 전치사와 접속사 끝내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수능에서는 전치사 접속사 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사망률과 다른 질병 부담들에 있어서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보가 나왔다는 건 뭐야? 이제 요지를 말하려 하겠지. 뭔데?
A marked deterioration in living conditions. 그래서 생활 여건에 있어서 이 현저한 악화가 occurred in many countries. 수많은 나라에서 발생을 했던 것이었다. 아니, 주제문. 양보 표현 뒤에 주절.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in several regions, 몇몇 지역들에서는 most notably 가장 두드러지게는 라틴 아메리카나 and sub-Saharan Africa, 그렇지?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advanc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바로 보건과 교육의 발전 면이 erode 하면 침식되던데 eroded 서서히 줄어들었다. 발전이 줄어들었대. 그리고 unemployment rate rose. rose니까 rise, rose, risen. rise의 과거형으로 상승했다. increased를 달리 표현한 거야. 실업률도 증가했다. in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as rose를 대신하는 대동사니까 did가 되지. 그치? as did the global poverty rate. 전 세계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그지? 실업률 또한 많은 전 세계 지역에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말쯤 되네. By 1989, 1989년까지 one out of five people, 다섯 명 중에 한 명, 즉 20%가 was living in absolute poverty, 절대 빈곤 상태에 살고 있었는데 where, 그런데 그 절대 빈곤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그럼 관계부사는 and there, 그 절대 빈곤에서 그랬는데 뒤를 보니까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이 defines, 규명한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where가 아니라 which. 왜 그래? define이라는 녀석은 분명 이런 표현이야.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하다. definition이 정의잖아. 규명하다. 이러한 녀석이니까. 그래서 A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걸 선행사 absolute poverty가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위치를 써야 되고 생략도 안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란다. 한마디니까 당연히 됐도 안 될 거고. 세계은행이 무엇이라고 규명하냐면 as suffering from malnutrition,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상태라고 규명을 하네. 어느 지경까지? To the point of being unable to work. 일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상태. 이런 상태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 끔찍했던 시대였네. 선생님이 아마 초중 때가 아마 80년대 같아. 70년대가 초등학교 때, 8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중후반이 중고등학교로 간 것 같고 선생님 전생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by the end of the 1980s, 그래서 1980년대가 끝날 즈음에는 low 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들이 had accumulated, 이미 누적이 되어 있었다. 그럼 기준점이 1980년대 말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1980년대가 끝날 때쯤 89년에서 이제 90년으로 넘어가는 이 말엔 이미 뭐가 돼 있었다? had pp, had accumulated, 축적이 돼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자연스러운 거지. 뭐를 축적시킨 상태였다? A debt of $1.3 trillion, 와 1.3조 원이라는 부채를 누적시킨 상태였다. 그럼 crippled 그랬는데 과거분사 crippled이라는 건 장애로 만들다. 부상을 아주 심하게 입혀서 장애가 되게 하다. 또는 제대로 기능 못하게 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 By massive debt burdens. 그 거대한 채무의 부담에 의해서 재기능을 못하게 된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들은 so 보게 되었다. Their growth rate. 그들의 성장률이 slow 늦어지는 것을. so가 지각동사, their growth rate가 목적어, slow가 동사 원형. slow가 뭐 느린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늦어지다 라는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고 and 뒤에 so의 목적어 두 번째 거 living standards가 목적어, decrease가 목적격 부어, 생활 수준 또한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럼 crippled라는 개념이 왜 생긴 거니?
뒤에 있는 many countries 하는 많은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은 불